압도적 유익, 지독한 재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될 여러분의 베프 전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9주차 B2B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보통 마케팅 이론은 대부분 B2C에 대한 내용이죠.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 이 마케팅 특성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었죠. 이에 반해서 회사를 고객으로 하는 B2B는 시장이 한정돼 있고 고객 니즈가 그다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팅하고 광고할 필요가 적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B2B 기업에서 많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B2B 기업도 온라인 마케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네 굽잇길 중두 번째 굽잇길, 온라인 마케팅이죠. 지난번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이론에 이어서 두 번째로 B2B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4주차에 걸쳐서 SNS 마케팅 편을 학습할 예정이고요. 자, 저와 함께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지독한 재미 요소를 위해 오늘은 재밌는 코너 하나를 먼저 진행합니다. 강의를 그냥 듣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학습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죠. 지금 방 속에는 여섯 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중 한 분이 여러분이 애타게 찾는 베프 전유영 교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겁니다. 여섯 분이 각각 B2B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된 원포인트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 중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해주신 분이 당연히 여러분의 베프죠. 아직 제대로 배우기 전에 내용들이라 약간 생경감이 들지라도 감으로 한번 번호 하나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B2B 기업이 신제품 동영상 홍보물을 노출시킨다면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2B 고객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아니고 한정된 고객사이기에 마케팅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다. B2B 기업의 홈페이지는 요새 사람들에게 딱딱하고 건조하다. 기업형 블로그로 대체함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뉴스에 나오는 특정 기업의 기사나 뉴스는 프로모션 개념상 광고라기보다는 홍보다. B2B 기업도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마케팅 할 만하다. 다만 개인 이용자 대상으로 타겟 광고하기보다는 기업용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거래액이 크고 구매 결정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B2B 사업 특성상 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고객을 나중에 배너 광고로 계속 찾아가는 리타겟팅은 B2B에 적합하다. 자, 목소리는 거의 유사하죠? 예. 그러나 한 분만이 베프입니다. 자, 가장 정답에 가까운 강의해 주신 분의 번호를 간직하고 계셨다가 강의 말미에 제시하는 과제를 참고하셔서 출책용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의 정답의 기준은 이후에 펼쳐질 강의 내용에 준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랜선 수강생 질문 먼저 한번 받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B2B라는 그룹 이름이 있군요. 네. 사실 B2B 기업은 B2C 기업에 비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별로 하지 않죠. 사업과 고객 특성상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오프라인 마케팅도 사실 B2 기업들 잘안 하는 편입니다. 마케팅 대신 오히려 이분들은 영업이라는 활동을 주로 한다고 보죠. 자, 그럼 이제부터 B2B 기업의 특성과 온라인 마케팅을 할 구석, 할 필요는 없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B2B와 B2C 어떻게 구분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예전에는 산업재와 소비재라는 이름으로 쓰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B2B와 B2C라는 개념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객 유형과 제품 특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B2C 고객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소비자라고 봅니다. 반면 B2B 고객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 고객사죠? 기업이죠. 기업이나 여러 구성원들의 결합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또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자, 제품 특성에서도 다릅니다. B2C는 바로 소비 가능한 최종 제품인 반면 B2B는 최종 소비재 구성품을 만드는 중간 제품의 성격을 띠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B2B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을 살펴보기 전에 B2B 기업의 사업과 고객 특성과 현실을 우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세개 이슈를 먼저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B2C 기업의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보면 영업은 4P의 하나인 프로모션의 하부 기능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케팅과 영업은 서로 별개 개념이 아니고 영업이 마케팅의 하부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B2C 기업의 마케팅은 4P를 골고루 조합하는 대신에 B2B 기업의 마케팅은 주로 영업에 치우쳐 있죠. 사실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리더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것과 밑에서 지원해주는 인프라 기능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럼 영업과 마케팅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예. 영업은 일단 만든 제품에서 출발합니다. 만든 상품을 사람을 통해서, 영업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쟁사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마케팅은, 영업을 포함하는 이 전반적인 마케팅은 팔릴 만한 상품을 발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상품 기획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고객에게 판매한 이후에도 계속 고객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의 활동 범위가 바로 마케팅의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 영업은 매분기 단기적 목표를 지향하지만 마케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염두에 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마케팅만 잘 체계가 되어 있으면 영업하는 분들이 그때그때 아주 편하게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B2B 기업은 일반적으로 마케팅보다는 영업을 많이 하죠. 조직도에서도 마케팅 부서가 별도로 없는 B2B 기업이 많습니다. 있다고 해도 주로 영업부서 속에 몇 명의 마케터들이 들어가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영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활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나 기업 경영 컨설팅으로 유명한 그 맥킨지라는 회사가 발표한 성공 요인, B2B 기업의 성공 요인을 보면 대부분 마케팅의 활동 프로세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B2B 기업의 성공 요인도 결국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하네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B2B 기업의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고객사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객사의 특정 부서가 되겠죠. 그런데 B2B 고객의 구매 결정에는 여러 부서가 관여됩니다. 개인 소비자 대상으로 한 B2C에서는 최종 고객 한 사람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는 여러 단체들이 큰그 제품, 중간재 제품의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가 구매를 결정하는 품위서에는 여러 부서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이때 부서별 니즈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각 니즈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 B2C는 한 명의 개인 고객의 니즈만 파악하면 되지만 B2B는 여러 부서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고 그중 가장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 또는 그 부서장을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게 영업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영업하면서 접대한다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키맨에 대한 그 집중적인 공격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도 예전에 저희가 마케팅 관리에서 배울 때 타겟팅을 하면 그 다음에 그 타겟 집단의 고객 프로파일을 정리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B2B 기업들에서도 영업하는 분들이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국 사람일 겁니다. 아무리 고객사가 고객이라고 해도 결국 최종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그 키맨을 파악해서 집중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 키맨이 정보를 수집해서 키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놓습니다. 결국 B2B의 고객은 기업이나 부서라는 집단이지만 최종 공략할 대상은 개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 눈에 띄시나요? 네. 마케팅 이론 시간에 배운 개인 고객을 세분화할 때 사용되는 세분화 변수였죠. 네, 그렇습니다. 마케팅 이론의 90% 이상은 사실 B2C 기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럼 B2B 기업의 고객사들을 세분화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B2B 기업의 세분화 변수 역시 B2C 세분화 변수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크게 보면 고객 내지 고객사의 특성 관련된 이 빨간 선 표시 내용과 그리고 고객사의 제품 관련 행동인 나머지 부분 변수들이 바로 서로 비슷한 유형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네요. 일반적으로 B2C 기업들은 이런 다양한 채널로 개인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네.
대기업이라면 이를 대부분의 채널을 다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B2B 기업들의 프로모션 채널은 어떨까요? 지금 나타난 부분에 국한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고객이 불특정 다수의 B2C라면 보다 다양한 채널이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B2B 기업이라는 게 고객이 뻔하잖아요. 고객사들은 딱 한정되어 있고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는 이들 일부 채널만 발라서 골라서 활용한다. 그 현실적인 특성이 있네요. 지금 슬라이드는 B2B와 B2C의 고객과 마케팅 활동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도 약간 중복돼서 나타나 있네요. 현 실무자들의 진솔한 내용을 지금 담아봤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가 이제 나왔네요. B2B 기업에서도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해오던 그 오프라인 마케팅,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업이겠죠. 근데 이런 영업이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환경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네요. 저녁 때 주로 영업의 어떤 활동 시간도 이제 안 되고 있고요. 영업하는 사람 자체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이러한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이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려고 고객을 만나러 가면 고객사 담당자가 잘 만나주질 않죠. 마치 B2C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고객들이 잘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사람을 통해서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만나면 어떨까요? 온라인 특성상 보다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B2B 기업의 구매 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케팅도 긴 호흡으로 지속적인 컨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마케팅이 딱 안 맞나요? 딱이죠? B2B 기업에서는 어떠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잡 사이트를 한번 봤습니다. 얼핏 보면 B2C 기업의 채용 내용인지 B2B 기업의 채용 내용인지 구분이 잘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B2B 기업의 고객은 회사 단위지만 회사 차원, 회사 단위이지만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역시 로봇이 아니라 법인이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키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 사람에 주목하면 결국 B2C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